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맛을 보고 음식 이제 평을 좀 저희가 짧지만 해볼 텐데요. 그렇죠. 예, 선생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 이제 이 식사할 수 있는 권리를 예, 막으실 수 있습니다. 한명 골라서 못 예, 제 먹게 하는 평가를 너무 못하면. 야박한데. 괜찮습니다. 아, 집에 온 손님을 그렇게 야박한 아니,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어우, 향이 좋다. 저 우거지죠? 어우. 야, 맛있게 드신다. 아, 저기 한 입에 다 들어가셨어요. 여기 약간 감점 있다. 감점 있어요. 까시 감점이에요. 우리 까시죠, 집에서. 까시는 이태리에서 까시는 먹어도 되는데. 아, 진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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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국입니다. 진국? 저 네. 먹고 약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과한 것 같은 그런 맛인데 이 고소함이 말할 수 없이 고소하고 맑아요. 오늘 말하, 지금 말하잖아요. 말하잖아요. 말할 수 없긴. 밥은 오늘 약밥의 이 포인트는 은행입니다. 짭짤한 맛이 아주 기가 막히고 저희가 표고나 이런 맛까지 향까지는 제대로 느끼기는 어렵지만 여기에서 찰진 것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예. 간단하고 간단하고 들깨가루 오늘 궁합 산초. 산초. 진짜 조금만. 진짜. 그럼요. 되게 많이 넣어가지고. 산초 너무 많이 넣어도 그래요. 이게. 소리 맛있다. 소리 맛있다. 와. 아니. 제가 추어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딴 게 아니고 그 먹었을 때 뭔가 몸이 건강해진 듯한 느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좋아하는데. 우거지 사이사이에 미꾸라지들이 숨어 있네. 추어탕의 그 미꾸라지 고소한 느낌이 우거지의 그 걸쭉함과 함께 고봉에 쑥 넘어가요. 추어탕 좋아해요? 아, 좋아하죠. 저는 저 산초가루를 원래 더 담은 산초. 네. 많은 게 없어가지고. 산초는 멕시코 친구예요. 먹어서 표현 잘 해봐, 한번. 표정 관리 잘하고. 그 추어탕 아니겠어요? 잘 갈렸어요, 일단. 미꾸라지 잘 갈렸고 추어탕이 사실은 제가 그 향이 너무 세가지고 비린내 같은 게 세가지고 이 산초가루를 늘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먹어야 돼. 궁합도 좋고 냄새도 잡아주고 맑고 그런 맛입니다. 네. 자, 추어탕과 오늘 찬이 있는데 오늘 음식만 잘 맞는 이 밥상을 받으실 수 있는 두 분 예, 그리고 못 받는 한 사람을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그 맛 표현이라든지요. 네. 이 사람 진짜 참 추어탕 먹을 자격이 있다 하는 두 사람을 냉정하게 해주셔야 돼요. 참고로 정은하 씨는 참 매주 잘 드세요. 네. 네. 그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어렵죠. 그 참 어려운 문제네요. 네, 어렵죠. 예. 지난 주일에도 먹었다 그러니까 빼지. 아,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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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네, 안 그러셔도 되는데. 사실, 예, 지난주 딱 지난주 못 먹었거든요. 아, 지난주 못 드셨네, 그러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혹시 박 교실의 의향이 있으세요? 바꿀 찬스 한번 드릴게요. 더욱 야나 이렇게 입력 먹게 되네. 그러면 이건 밥상 차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뭐 기가 막히네요. 남자들끼리 식사 한번 드실까요? 네. 아, 이런 식이에요? 이런 아까 이거 없었지 않습니까? 막걸리가? 맞습니다. 네. 아니, 네. 오, 예. 뭐를 위하여? 장수하기. 장수를 위하여. 위하여. 오늘 이렇게 건강 비법 저희 많이 얻어갖고 갑니다.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예. 같이 한번 위대한 밥상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밥상을 보면 성공해 보인다. 위대한 밥상. 장수 박사, 유태종 박사님 만나고 왔습니다. 예. 아니, 오래간만에 뵀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비법을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건강하신 모습이세요. 진짜 건강하시더라고요. 아주 행복하게 사시니까 예.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아, 예. 나는 사실 이제는요, 그거를 알고 그러는지 하여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니다. 아, 지금 네, 저는 몇 시쯤 주무세요, 보통? 저는요, 정말 이렇게 일 없이 집에 있을 때는요, 예. 9시 반쯤 되면 벌써 얘가 와요. 그냥 뉴스가 이렇게 중량이 앞에 두 분에 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운동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가요. 아, 스포츠 뉴스 할 때. 그러면 이제 가서 자면은 네. 아침에 제가 사실 솔직히 3시면 눈이 떠져요. 이제 제가 일이 있을 때는 하루부터 더 자야 되겠다 막 이제 그래서 조그만 그 뭐
떡이라든지 그걸 조금 먹어요. 그럼 잠이 오니까. 네. 아, 희한하시네요. 새벽 3시라서 떡 드시고 주무시는 분. 그동안 저 같은 경우는 추어탕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것도 왜 무슨 뭐 어디식 어디식 있잖아요. 경상도식도 서울식. 있고 뭐 서울식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고요. 네. 뭐 갈아서 만든 추어탕? 아, 그렇죠. 뭐 통째 만든 추어탕 이렇게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게 더 좋아요, 혹시? 아, 저는 개인적으로 갈아 만든 걸 좋아하지만 왠지 갈면 영양소가 좀 파괴될 것 같고 통으로. 그래서 통으로 일부러 먹거든요. 예. 근데 선생님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게 실제로 미꾸라지를 갈아서 끓이면 영양소가 좀 파괴되고 그러나요? 아 그래요. 어, 조리법의 차이고요. 네. 그 통으로 먹으나 갈아 먹으나. 어쩌면 저렇게 푸근하게 말씀하시는지. 추어탕 좋은 음식이죠. 그럼요. 이 추어탕이 사실 굉장히 좋은 음식인데요. 왜냐하면 고단백 저지방 음식이에요. 그 지방이 좀 적고 그다음에 비타민 A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칼슘도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이 지방 성분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서 자꾸 쓰일 수 있는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고혈압이나 또는 뭐 뇌졸중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대신 이 추어탕은 자꾸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요. 왜 지금 삼키셨어요? 아니 저 물 드실 줄 알았어요. 왜 뭐 그렇게 뭘 좋아하세요? 그냥. 아니, 아니 정말로 이렇게 여름 때, 여름에 드시면 아주 그 우리 보약같이 우리 몸을 아주 보호해주고 보양식 또, 좋죠. 그렇죠. 예. 그 땀도 좀 덜 나게 하고 여름을 잘 날 수 있는 그런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여름철에 그 추어탕 외에도 또 어떤 게 보양식이 좋은 게 있나요? 그럼 뭐 여름철에 보양식 제가 말씀을 드려야 알아요. 수도 없이 많잖아요. 왜? 그렇게 대신, 저 동네 아줌마같이 말씀하세요. 어느 순간부터. 그 대신 칼로리가 너무 많은 걸 먹으면 보양은 된다고 할지 몰라도 살이 찔 수 있어요. 아하. 그렇죠. 그래서 이 추어탕은 사실 칼로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여름철에 이 추어탕을 드시면 체중 증가도 별로 없이 아주 편안하게 여러분들 몸매 관리도 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음식입니다. 아, 네. 실제로 이제 칼로리 부담이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 대한의사협회 자료 보니까요. 밥을 포함한 추어탕 1인분이 555kcal이고 밥 포함한 게요? 밥 포함한 게 삼계탕은 933, 고신탕이 737, 장어 구이가 636kcal. 장어보다 진짜 낫네요. 현저히 칼로리가 낮네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윤석 씨는 좀 여름 건강하게 나시려면 보양식 한 그릇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 먹어요? 진짜? 그래도 그나마 좀 구매가 되는데 그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그 밥을 먹을 때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를 먼저 퍼주시다가 언젠간부터 당신이 먼저 드시고 날 퍼줘요. 물어봤더니 밥 푸는 순서대로 간다고. 너 오래오래 살아야 된다. 아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울컥하지. 아, 근데 우리 어머니도 오래 사셔야 되니까 어머니를 모시고 추어탕을 먹으러 한번 가야겠네요. 우리 엄마는 안 먹으면 또 때리거든요. 네, 어머니랑 같이 한번. 자칫 슬플 뻔했어요. 짠할 뻔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부모님과 함께하는 추어탕 이건 좀 효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위대한 밥상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 식구끼리만 남편만 아내만 이런 생각했는데 그래 부모님 한번 좀 모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래요. 자 건강 되십시오. 예예, 저희는 다음 주 또 수요일 저녁 때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